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요렇게 오늘 장중에 8%가 넘게 올라오면서 장대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그림 그렸던 그대로요. 요렇게 양봉 두 개요. 윗꼬리 달린 양봉 하나, 그죠? 요렇게 생긴 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랫꼬리 달린 양봉 하나, 요런 조합이 무지하게 좋은 조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요 조합이 나오고 5일선 위에 안착을 한 다음에 자, 전일의 음봉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은 그래도 9만 원대를 지지를 하면은 올라간다. 그랬더니 오늘 예, 무려 장중에 8%나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 역시 차트는 정확하게 움직여 줍니다. 자, 여기에 에코프로 BM도 21선까지 오늘 반등이 나와 줬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렇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요런 식으로 딱 찍을 때요 밑에 뭐가 있어요? 일봉 매수타점이요. 일봉 매수타점을 찍으면 반등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봉 매수타점을 안 찍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5일선 위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캔들이 나오면은, 자, 요것도 5일선 위를 올라타는 것이다. 단기 추세 전환이 되면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요. 머티도 봐요. 머티도 요 파란색 선 있잖아요. 요 파란색 선, 요게 뭐예요? 요게 일봉 매수타점이라 그랬어요. 일봉 매수타점에 딱 왔죠? 오고 나서 5일선이요. 요 연두색 선이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하는데, 안착할 때 항상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윗꼬리 달린 게 좋다고. 윗꼬리. 요렇게 윗꼬리가 달린, 예, 단봉. 여기서는 윗꼬리가 달린 단봉이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몸통은 짧기 때문에 음봉이고 양봉이고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몸통이 이렇게 납작하고 작고 윗꼬리가 달린 요런 캔들이요. 요런 캔들이 나오는 게 바닥권에서는 좋다고. 왜냐면 바닥으로 떨어지다가 올릴래다가 말고 올릴래다가 말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일수록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윗꼬리를 단 캔들이 하나, 두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윗꼬리가 아니고 아랫꼬리를 다는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것도 5일선 위에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지난주부터 간다 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렵다, 나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 바로 이거예요. 여기 오면 돼요.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일봉 매수 타점이요. 요 파란색 선이요. 요 파란색 선에 오면은 여기 오면 사면 됩니다. 그냥. 예, 그냥 사면 돼요. 여기 오면. 그럼 반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 일봉 매수 타점 설정법을 예, 열심히 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일봉 매수 타점에 오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한번 요런 식의 멋진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요렇게 일봉 매수 타점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일봉 매수 타점 설정법은 예, 여러분께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면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왜냐? 홍주식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식 정보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 요 일봉 매수 타점 설정법 가이드북도 드리고요. 또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삼성전자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 정보까지 모두 다 계속해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관심 종목과 오늘의 급등주까지도 전부 오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주식 초보분들이요. 초보자분들은 또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요. 예. 자, 일단 에코프로와 2차전지 종목들은 일봉 매수 타점 요거 꼭 설치를 해서 보시고 굉장히 쉽습니다. PC하고 스마트폰 다 돼요. 다 깔아가지고서 볼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초보자분들은 꼭 일봉 매수 타점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홍주식 주식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에 요 일봉 매수 타점 설정법을 바로 드려요. 자, 그래서 요거 받아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코프로와 또 포스코 또 2차전지 종목들의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뉴스와 정보 그리고 브리핑까지 모두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전지가 반등이 오늘 또 나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는 전일부터, 어제부터 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서 올라갔지만 오늘 비로소
급등이 나오니까 2차 전지가 좀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은 좀 반응이 느리다 이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6월 달에요. 이때가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벌써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했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테슬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요 라인입니다. 제가 지금 딱 빨간 줄을 거는 거. 요 봐요. 요 봐. 이게 지지를 받다가 이때 왕창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떨어졌던 자리란 말이에요. 오르더라도 딱 여기까지만 올라요. 1번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지. 근데 여기를 깼단 말이에요. 깼으니까 이게 지지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항 맞잖아요. 2번 자리에서 저항을 맞으니까 이렇게 쭉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이루고 다시 이제 급등한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면서 틈틈이 노리고 있다가 딱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이 빨간 선을 딱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참 미국 차트는 정직한 게 이렇게 올려놓고선요. 국내 잡주들처럼 요러고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내려요. 이렇게 내린 애들 있어요. 이렇게. 예. 아주 환장해요. 다 뚫어놓고 이런 저항대를 뚫었으면은 가야죠. 역시 테슬라는 그대로 가줍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갔네. 진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제히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반응을 했던 겁니다. 자, 결국 테슬라는요. 자, 요 저항대를 돌파를 딱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이 위치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또 예, 테슬라는 보여줄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60일선이요. 자, 60일선까지 왔어요. 자, 지난번에도 60일선 맞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60일선, 요 초록색 선이요. 요 초록색 선 60일선이 저항선이었단 말이에요. 저항선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60선까지 금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60선을 돌파할지 아니면 또 60선 맞고 또 떨어질지 예, 딱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단은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에요. 저항이기 때문에 예, 이 돌파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지가 되면서 다음번 자리인 120선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입니다. 자, 내일 이후에 자, 물론 내일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다음날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돌파할 수도 있고요.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로 세우는 그 초록색 선, 요 60일선이요. 60일선. 그 다음에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또 저항선을 맞죠. 그래서 10만원과 그 다음에 60일선이라는 저항선을 맞고 주가가 다시 도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여기서 5일선이 이제 요렇게 돌려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5일선 있죠. 5일선이 요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선을 지지를 하면서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또 한번 요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60일선이 또 위에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60일선은 이때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60일선을 돌파하면 다음에 120일선까지 반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에코프로. 자, 이번에야말로 5일선 밑으로 깨지지 말고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60일선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또 한 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